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사 두창은 그 광동성의 뚱관이란 곳을 또 한바탕 발칵 뒤집어 놨었는데, 하지만 정작 원래 이놈이 계획대로 12억 위에는 먹기는커녕 일전 한 푼도 못 건졌다고 합니다. 하여 이 푸시시해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두창과 따지 얼굴색은 그야말로 거무튀튀하게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, 그 파는 두창과 따즈가 다 짜놨는데 뭐 생뚱맞은 부정이 나서서 싹 다 채갔으니 말이었죠. 그러던 어느 날 타오창이 돌아왔다고 하는데, 그 전에 이야기에서 제가 얘기했었죠. 이 타오창은 두칭린한테 불려가서 국가대사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에 갔었는데, 그럼 가서 뭐 했냐고요? 네, 이 타오창은 그야말로 중국의 청와대라고 불리는 중난 하이에서 이 중국 최고의 권력을 보디가드 했었던 에이스였었는데, 하여 최고의 훈련과 이 사상교육을 받아서 아주 정정당당한 사내대장부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삐릴리 삐릴리 그 두창이 핸드폰이 울려서 이 보는데, 이건 그 자신이 부친이 두칭린이 전화인데, 예 아버지 무슨 일이시죠? 이러한 또라이 같은 두창도 지 애비는 겁나 무서워서 쩔쩔맸다는데, 그러자 두칭린이 두창아 그거 듣자 하니, 뭐야 너희놈 매밤 이 여자 저 여자를 바꿔가면서 이 철석철석 지랄한다며, 너희놈 뭐 발정난 짐승이야 뭐야, 야, 이 애비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 알았니? 내 귀에 다시 한번 이러한 얘기가 들리면 이 니놈을 다시 그 하이난성에다 가둬둘 테다, 똑똑하게 들었니? 그러자 두창이 답답해 났다는데, 아니 이러한 뒷담화는 누가 깎겠습니까? 이러한 사소한 일이 소문으로 중나하에까지 퍼질 리는 없겠고, 다 이 타오창 이놈이 까발린 게 아니겠습니까? 허허, 타오창 너희놈 난 또 내한테 보디가드를 붙여줬나 했더니만 간첩놈이었었네? 네? 내 이놈 어떻게 처리하지? 네, 두청 이놈이 두 눈가리에서 이 불덩이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이 자신이 부친이 보낸 사람인데 막 건드릴 수야 없겠죠. 또 뜻밖의 이러한 일까지 이놈이 성질을 극자 두청 이놈이 얼굴색은 더더욱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, 눈치가 백단이 왕둥장이 척 나서서 이 활동을 조직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자 여러 형님들, 이 분위기도 꿀꿀한 것 같은데 우리 텐상 런젠에 가서 이 떡이나 실컷 칩시다. 에? 이 겁나 붕가붕가 어때요? 여기서 텐상 런젠이란 베이징에 위치한 천상이 세계라는 술집을 말하는데, 이는 그야말로 중국이 룸사롱 중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의 곳이라고 합니다. 전에도 이러한 가게가 있을 수 없겠고 앞으로도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그야말로 룸사롱이 전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곁에서 이 따즈가 얘기하는데, 그 텐상 런젠은 며칠 전에부터 예약해야 돼, 아니면 그 자리가 없을 거야 하고요. 그러자 이 왕둥장이 흥 하고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예약이요? 하! 까짓거 우리 쯔거와 정거가 가는데 예약은 뭔 예약이랍니까? 만약 그놈들이 자리를 안 주면 저 그 텐상 런젠 딱 곁에다가 더 큰 거 하나 만들어 버리겠습니다. 까짓거 뭐 한 10억 위에 맺히면 안 됩니까? 네, 만약 다른 놈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 최뉴비 같겠지만 왕동장이 하니까 진짜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곁에서 뚜정도 무릎을 탁 치는 거였다는데, 좋다 가자! 내 오늘 따잔 300 회合라고 즉 한 300번쯤은 이 죽어라 쳐야 쓰겄다. 가자 가자 타오창아. 하지만 말입니다, 저 정거 저는 됐습니다. 이러한 거는 저희들 중나할 보디가드의 수칙에 어긋난답니다. 그러자 두청이 이놈을 쏘아보는데, 뭐여 타오창아, 너희네 중나할 보디가드들은 이 다들 내시들이야? 그쪽 방면이 안 된다니? 두청이 농담삼아 놈이 하체를 꽉 잡는데 말입니다. 와 이놈 봐라, 이거 그냥 말인데 이놈이? 두청이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, 타오창아 너 나의 보디가드를 하겠으면 함께 따라오고 아니면 내 아버지한테로 돌아가! 까짓거 널 돌려보내고 내 또 욕 한번 더 먹으면 되지 뭐. 예? 그러자 타오창도 답답해 놨다는데, 두청 이놈이야 욕 한번 더 먹으면 끝나겠지만 그 자신은 이 실직당할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알겠습니다 청거, 함께 가시죠. 좋았어 하하하하 가자. 그렇게 두청, 웬난, 따즈, 타오창, 왕롱장 등등이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,
네, 그러면 자리가 있냐고요? 그 따즈가 누굽니까? 이때까지만 해도 두청은 아직 명성이 없었지만 그 따즈는 멘트가 빵빵한데 만약에 자리가 없어도 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따즈는 어디 가서 막 나대는 스타일은 아니었었기 이 큰 룸을 주겠다는 걸 그냥 중간 룸으로 달라고 했다는데 왜냐면 이것들은 다섯 명밖에 안 되지만 이 한 놈당 아가씨 한두 명씩 끌어안고 놀려면 그래도 한 15명쯤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되어야 되잖아요.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 차려진 룸은 너무나도 작았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걸로 이 꼬투리를 잡을 놈들이 아닌데 이 아가씨들이 이 20명씩 한조로 들어와서 초이스를 보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놈들이 눈에 안 차서 초이스를 안 하자 그냥 쉴 새 없이 새로운 아가씨로 바꿔서 들어와서는 다들 이쁘게 사뿐히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 니 오라 니 너희 미사일 두 개를 장착한 니가 말이다 어서 오라 빨리 오라 이 짐승 같은 놈들은 그제야 다들 한두 명씩 뽑아서 이 옆구리에 척 끼고는 앉혔다고 하는데 근데 타오창아 너 뭐하냐 너 초이스 아야니 타오창은 그 여자들 쪽으로 눈길도 안 보내고 요 꼿꼿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두청이 얘기하는데 아이 거기 너희네 두 명이 뭐야 쌍둥이야 그래 오늘 너희네 쌍으로 우리 타오창 창거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알았나? 아니면 이 싹 다 뺀치다 두청이 쌍둥이 아가씨 두 명을 그 타오창 곁에 앉히려고 했다는데 하지만 타오창 이놈이 글쎄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막 싫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왜냐면 그는 광명정대한 이 중나하이 싸네 대장부였으니 말이었죠 근데 어디 그 두청이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? 기어코 두 쌍둥이 아가씨를 그 타오창이 양쪽에다가 눌러 앉혔다고 합니다 이 타오창 이놈이 이 좌우로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와 이 그렇게도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시엔뉴 샤판 즉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 같았다고 합니다 그 TV에서 나오는 여배우들도 그녀들에 비하면 뭐 잽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두청이 또 얘기하는데 어이 쌍둥이 다매야 너희도 오늘 땡 잡았다잉 너희들이 모시게 된 오빠는 중나하에서 이 나라님들을 모시던 보디가드 출신이야 그 힘으로 말하자치면 따라올 자가 없지 또한 내가 아까 이 확인해봤거든? 근데 저놈 저거 인간이 아니야 저거 저놈 저거는 그냥 한마디 말이더라고 너희들 잘 모셔야 된다 두청이 얘기하자 하하하하 왕둥짱이 쳐 일어서는 거였다는데 그 운전기사야 내 가방 이리 줘봐라 왕둥짱은 무조건 차량 트렁크에다 이 몇백만 위에씩 쌓아놓고 쓰는 놈인데 그 현금 가방을 꺼내오라 하고 요 담배를 딱 꼬아 물고는 커다란 가방을 쫙 열었다고 합니다 어이 이쁜이들 오늘 화끈하게 흔들어야 된다 안 되는 것들은 뺀치고 되는 것들은 먹어라 이것들아 하하하 왕둥짱이 돈가방을 통째로 휙휙 날렸으면 그러자 말입니다 이 룸 안에서는 글쎄 돈비가 촤르르르 하고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캬 그러다 이 아가씨들이 글쎄 이 지폐들을 서로서로 빼앗으면서 뭐 브라다 아니고 팬티 아니고 막 그냥 쑤셔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하하하 이 수컷들은 다들 기분 좋게 웃어댔지만 그 타오창은 입이 그냥 떡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많은 현금이라며 이놈은 그냥 달마다 월급을 받아 쓰는 놈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가씨들은 이거 뭐죠? 다들 티팬티와 브라자만 달랑 입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돈을 먹겠다고 그 안에다가 막 쑤셔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구경을 타오창 이놈이 어디서 구경해봤겠냐고요 이어 두청이 그 타오창을 힐끔 보는데 이제 뭐 거의 다 넘어왔네 하고요 자 야들아 인생 뭐 별거 있냐? 죽도록 마시고 이 죽도록 철석철석 있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니겠니 다들 이 쭉쭉 마셔라 이어 이 21년도의 황자 리파오 즉 로얄 살루트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또한 이 10명의 아가씨가 거의 뭐 훌떡 벗은 상태로 궁둥이를 축혀들고 돈을 줍고 있는데 네 이야말로 뭐겠습니까 이야말로 수컷들이 천상이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타오창 이놈도 술기운이 알딸딸하게 올라섰고 그러자 이놈 두 눈가리가 변했다는데 원래는 정의와 당당함으로 촤촤 차넘쳤던 이 눈가리가 이제 개슴스름해서 그 아가씨들한테 막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
그러자 두천과 웬나니 키득키득거리는데 뭐 정정당당한 싸내고 뭐고 하더니 저게 뭐냐고요. 역시 여색 앞에서 무너지는 거야말로 싸내 대장부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말입니다. 여름 사롱이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두 나그네가 헤헤헤 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. 아이고 즈거 정말로 있었군요. 역시 이 즈거답게 화끈하게 즐기시는군요. 즈거 저 기억나시죠. 이 술을 들고 들어온 이 두 놈은 리펑과 방다웨이라는 두 놈인데 여기서 리펑은 베이징시 재정국 국장이 아들 놈이고 이 방다웨이라는 놈은 사업가였다고 합니다. 리펑은 비록 이 두청과 따즈처럼 높은 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공산당 이세인데 이 두 놈도 지금 다른 룸에서 아가씨와 흔들고 있었는데 그 따즈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라고 합니다. 하여 이러한 때에나 이 인사를 올려서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한 건데 리펑이었군. 이리 오라. 놀러 왔니? 근데 이분은 누구? 그러자 예 형님 이는 제 친구인데 베이징에서 제약회사를 아주 크게 하고 있는 놈이랍니다. 그렇게 리펑이 방다웨이를 소개시키고 이번에 그 따즈가 자신이 일당들을 소개시킬 차례였다고 하는데 자 리펑아 방다웨이야 여기는 왕룡장이라고 하얼빈의 그 하지대니 회장이다. 그러자 예 혹시 그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전자기기 대기업 하지대 말입니까? 리펑과 방다웨이는 이 두 손으로 공손히 인사를 올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왕둥짱이 오오 우리 하지대니 이거 베이징에서도 소문나니 하하하 왕룡장도 아주 기분이 좋아서 둥둥 떴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기는 이 하이난성에서 온 두청과 하얼빈에서 온 쪼웬난이다. 다그네 아우드리지 따즈가 무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사를 그냥 대충 시켜줬다고 합니다. 어차피 뭐 인사 술 한잔하고 끝나겠는데 뭘 또 그리 피곤하게 두청이 애비의 양아버지까지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겠냐고요. 네 하지만 이 따즈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. 이 인사 술 한잔 마시고 끝날 줄 알았던 이 일이 또 한 차례 대난투를 불러올 줄 말입니다. 이 하나는 공산당 2세들 중에서 그렇게도 멘트가 빵빵하다는 따즈 또 이 다른 하나는 누구죠? 이 전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대기업이 회장님이라며 이러한 최고 인맥들과 지내두게 되면야 이 그야말로 그 상류 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원래 술 한 잔만 마시고 떠나려고 했었던 이 방다웨이 이놈이 그시 뭐 아예 눌러앉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아우야 조금만 비켜줘라 응? 내 좀 앉아 응? 내 좀 앉아 좀 비켜 어라? 네 이 룸은 워낙에 비좁잖아요. 근데 이 방다웨이라는 놈이 그시 커다란 엉덩이를 막 들이밀면서 그 두청 보고 비켜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따즈가 두청을 그냥 대충 하이난에서 온 아우라고 얘기하니 별 볼일 없는 놈인 줄 알고 이러는 게 아니겠냐고요. 두청이 열받았지만 이 꾹 참으면서 자리를 내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방다웨이라는 놈이 그시 그 따즈와 왕둥짱이 방향으로 이 획 돌아 앉아서는 그 두청한테는 커다란 등짝만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야말로 그 두청이 멘트를 제대로 안 주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자자 어르신들 소인 방다웨이라고 이곳 베이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소인을 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그 방다웨이라는 놈이 그시 명함을 돌리는데 따즈와 왕둥짱한테만 돌리고 끝이네요. 이야말로 왼쪽에 앉아있는 그 따즈와 왕둥짱만 사람이고 이 오른쪽 편에 앉아있는 두청과 웬나는 사람도 아니냐고요. 그러자 이 쪼웬난도 별로 이쁘지 않은 눈길로 쏘아보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쨍그랑 그 비싸디 비싼 로얄 샬루트 한 병이 쨍그랑 하고 깨지는데요. 그러자 따즈 왕둥짱 방다웨이 등등이 이 깜짝 놀라며 그쪽으로 바라보지만 또 이내 돌아서서 뭐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냥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그 양주가 저절로 떨어져서 깨졌는가 하고 생각한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또 자기네들끼리 요 재잘재잘 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이 양주는 과연 저절로 떨어져서 깨진 걸까요?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쪽에 앉아있던 쪼웬나는 똑똑히 봤다는데 그럼 왜서 그랬냐고요? 왜냐면 이 루마는 워낙에 비좁잖아요. 근데 방다웨이라는 놈이 이 뚱뚱한 몸뚱아리를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이 명함을 돌렸는데 말입니다. 저쪽에 따즈와 왕둥짱 쪽으로 돌아서서 이 굽신굽신 거렸으니 이 두청 쪽은 어떻겠습니까?
이 커다랗고 더러운 그놈이 엉덩짝이 바로 그 두청이 얼굴 옆에 딱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빡쳐난 두청이 앞에 양주병을 땅바닥에다 짜그랑 하고 미친 건데, 아니 내는 천상이 세계로 이쁜이도 궁둥이도 보러 왔지, 이 돼지 같은 수컷놈이 걸 보러 왔냐고. 하지만 따즈와 방다우의 일당은 눈치를 못 챘었고 또 계속한 제자 그렸다고 합니다. 자, 여러 어르신들, 소인 제약 회사를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구하기 힘든 약 같은 게 있으면 얘기만 해주세요. 자, 저는 건배를 하고 어르신들은 냥껏만 마시세요. 그 방다우이라는 놈이 또 꾸물떡 거리며 일어나더니 굽신굽신 거리면서 술잔을 권하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, 또 그 커다란 엉덩이가 이 두청 쪽으로 막 밀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두청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그놈을 쾅 미쳐댔다고 하는데, 그러자 어이구, 방다우의 이놈은 몸을 앞으로 굽은 상태로 펄싹 거꾸려졌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쯔거 괜찮으십니까? 그 방다우이가 들고 있던 술잔은 따즈한테 그대로 쫙 쏟아졌다고 하는데, 어찌 된 일이야? 두청아, 너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그제야 따즈와 왕둥짱이 이건 곁에 앉은 두청이 지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, 이 두청이 얘기하는데, 아니 술 한 잔 권하러 왔으면 한 잔 하고 그냥 갈 것이지. 에? 왜서 이 눌러앉고 지랄이랍니까? 매번 이놈이 일어날 때마다 이 큰 엉덩짝이 내 얼굴에 툭툭 맞아대는데 저 참겠습니까? 그 뚱청이 눈길은 살기로 가득 차 넘쳤고 방다우이를 째려보는 거였다는데,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곁에서 쪼에나도 발떠덕 일어나면서 이 양조 한 병을 꽉 잡아쥐고 죽음명태 눈가리를 휘벌떡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너 내 뚱청 형님한테 한마디만 더 나불댔다가는 대가리가 깨진다 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눈치를 슬슬 보던 방다우이가 난처해하며 얘기하는데, 아, 미안하오. 이 아우, 많이 섭섭했구만 그래. 내가 좀 너무 오래 끌긴 했네. 그러면 이제 가봐야겠습니다. 그럼 만나서 즐거웠습니다, 따즈 형님, 왕룡짱 형님. 그렇게 방다우이와 리펑은 굽신굽신 거리며 인사를 올리고는 나갔다고 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, 두창 너희놈, 너 오늘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저거 내를 보고 이 인사를 온 손님이다니. 에? 근데도 그만한 것도 못 봐줘? 하지만 안 듣긴다. 야, 뭐하니? 너 나가서 노래 한 곡 불러봐. 그 뚱청 그놈이 그새 이 아가씨 무릎을 척 베고 누우면서 귀를 막 막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 또라이 같은 놈 봤나? 그러자 따즈는 이 혀를 끌끌 차면서 머리만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는데, 네, 사실 사람들이 술 마시는 곳들마다 이러한 사소한 다툼은 항상 있는 법인데, 근데 어떻게 되어서 이 종일 TV에까지 오던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 짜지.